사랑하는 오복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영이랑 밥 먹자. 벌써 오늘 다섯 번째 만남인데요. 오늘 만날 분은 이것도 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아주 연기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다둥이 엄마예요. 남편이요. 유명한 분이세요. 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랑 개인적으로 밥을 먹는다니. 아, 나의 버킷리스트를 잃었다. 네, 너무 설레고요. 너무 좋다. 첫 만남이 있고 결혼식 날까지 8개월? 오, 거의? 결혼 준비를 5주 만에 다 했거든요. 그날 사수를 빼가더라고요. 오. 안녕하세요. 오복이 여러분, 소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항상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오늘 또 밥 먹으면서 또 많은 것도 물어보고 같이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맛있는 거 사주시겠지? 아침도 굶고 왔는데. 지금 네, 오시고 계신데요. 유진아! 너무 좋다. 나 원래 저쪽에서 뛰어오는데 유진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오늘 아예 추워가지고 아, 실내에서 아 맞아 가인아 말이야. 가인아! 형이야! 유진아! 이래야 되는데 빰빰띠라라. 우리 오랜만이야 되게. 아, 맞아요. 그치? 네. 아니 근데 요즘 연극하지? 네네. 어, 얘기 좀 해봐. 제가 이순재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이번 또 선생님을 같이 하는데 연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네. 고전이에요. 되게 오래된 연극인데 역시 고전이다 이런 걸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또 지난번에 왜 김지영 맞아요. 그 연극... 그때 오셨었잖아요. 어, 근데 또 연극 무대에서 보니까 네. 완전히 또 진짜 배우더라.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연극이 이게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연습도 정해져 있고 공연 날짜는 또 예전부터 정해져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연극이. 애들이 지금 큰 애가 3학년, 2학년, 6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만 나이로는 5세네. 그렇죠. 아우 귀엽겠다. 네. 귀여워요. 아. 제가 항상 대단하다고 애들한테 애들이 뭐 잘하면 이런 너희들을 난 엄마 정말 대단해. 엄마의 자긍심. 엄마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 애들이 칭찬받으려고 왔다. 애들은 누구 많이 닮았어?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은 좀 저를 닮고 딸들은 다 아빠를 닮았다고. 근데 딸들이 아빠 닮아야 잘 산다고 뭐 또 오며 가며 그런 주사 들어갔고. 사실 저희 남편이 잘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우리 먹자. 지금 배고프겠다. 저 선생님 저 밥 사주신다라고 저 그래. 아침도 굶었는데. 아, 이 집은 꽃등심 먹어볼까요? 진짜 감사합니다. 깍두기 볶음밥도 해준다. 와 선생님 이거 먹어요. 이거 2분 먹고 이거 먹으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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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되겠다. 네네네. 그래. 아니 집에서 고기도 이렇게 자주 구워 먹어? 네네. 고기 자주 구워 먹죠.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다. 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막 고기 굽고 그러면 네. 백 선생님이 하셔? 어 그럼요. 거의 뭐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요리를 하니까 아침도 그러고 자주 해주고 근데 이번에 또 오늘 출장을 갔는데 가기 전에 스튜를 진짜 이만하게 끓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먹으라고 자기 없는 동안 뭐 요리를 거의 매일 해요. 거의 매일. 어떻게 만났어 우리? 저요? 제가 그때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그 심혜진 선배님이 제 엄마로 나왔었어요. 영화 감독 한지승 감독님이랑 그렇게 셋이 동갑이시더라고요. 셋이 몇 번 만나다가 딸로 나오는 유진이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는 엄청 화를 냈었죠. 나이 차이가 사실 15인데 제 엄마 친구를 나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야! 이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고깃집을 하나 한대요. 한지승 감독님도 뵙고 싶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넷이서 밥을 먹자. 끝까지 도망가면 안 된다. 그냥 너무 재밌게 그냥 놀았어요. 놀고 막 고기 먹고 했는데 그날 제
사주를 빼가더라고요. 어. 남편이. 그땐 한창 그거를 남편이 좀 믿어가지고 직원을 한 명 뽑아도 사주를 못 뽑고 그랬대요. 그럴 때 있어요, 사업가들이. 봤나 봐요, 저랑 궁합을. 근데 그게 되게 잘 맞다고 나온 좋게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눈에 반한 거네. 마음에 안 들었으면 달라고 했겠어? 하여튼 감사하죠, 그 사주. 그 할머니가. 우와. 네. 맛있겠다. 어머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래서 얼마나 연애를 한 거야? 저요? 그러니까 그 첫 만남이 있고 결혼식 날까지 8개월? 8개월? 오.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만났어요. 진짜? 네. 매일? 매일? 안 주더라고. 제가 그때 엄청 바빴거든요. 드라마를 두 개나 찍고 공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뭐만 끝나면 그 끝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만나서 정신 차리니까 결혼하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5주 만에 다 했거든요. 어머, 5주 만에 결혼 준비를 했구나. 네. 그리고 자기는 5주 동안 15kg 빼고. 오, 네. 어머, 어떻게 5주 만에 15kg를 뺄까? 빼더라고요, 또. 자기를 엄청 사랑했네. 내가 정말 턱시도를 입었는데 멋있는 거예요. 아, 네네. 어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우와. 어머나, 맛있겠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아, 네, 드세요. 어머, 너무 맛있겠다. 그니까. 웬일이야. 연애하는 동안에 매일 만났다 그랬잖아. 네. 매일 만나면 뭘 할까? 나 되게 궁금해. 그냥 같이 테레비 볼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어, 저기 되게 맛있겠다 이러면 가자 이래요. 바로? 바로 가는 거야. 어, 나도 저 먹고 싶네 이러고 가서 먹고 그리고 그 지역 간 김에 또 다른 것도 또 먹고 오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맛있겠다 이러면 아 그래? 이러고 한 3, 40분 있다 불러요, 주방으로. 너 아까 그거 본 거랑 이거랑 네가 상상했던 맛이 이건지 먹어봐. 어, 그 사이에 만드신 거야? 만든 거야. 와. 그냥 이런 게. 그러니까 진짜 음식과 식재료와 요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때는 막 가자 이렇게 못하니까 이제는 그냥 너가 상상했던 게 이 맛일 거야. 노래방도 많이 다니셨다고. 노래방? 남편이 총각들 살던 집이 약간 주상복합같이 이래서 그 건물 지하에 막 상가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이런 데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도 이렇게 놀러 갈 때 있잖아요.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뭐 오빠네 집에 잠깐 간다 이러면 항상 그 노래방을 들렸다가 같은 건물에 그 있죠, 진짜 이렇게 동네 노래방. 노래방 책에 아 오늘은 3페이지까지 불렀다 그럼 다음에는 4페이지까지 아 저번에 니은까지 불렀다 오늘은 디귿 아는 거 있어? 이러면 아 자기 이거 있대. 노래도 엄청 잘 불러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뭐 그리고 너를 위해 막 뭐, 자기도 막 아는 거 부르려고 막 해서 너무 신나서 참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결혼해가지고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먹자골목이 있길래 우리 옛날 생각도 나는데 노래방 오랜만에 갈까 돼. 이제 결혼했으니까 넌 노래 안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신나게 불렀잖아요. 그때는 네가 좋다니까 결혼하려고 그랬던 거지. 자기 제발 노래방 이제 가지 말래. 결혼했으니까. 저 사실 그때 충격했어요. 한 번도 안 갔어 결혼하고 나서는? 네.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결혼 전에는 막 뮤지컬 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뮤지컬 들으면 저 노래 못해요. 신혼여행은 막 좋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었다며. 그때만 생각해도 신혼여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약간 출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서운했거든요, 진심으로. 되게 그런
뜨거운 눈물이 났었어요. 제 미래가 그려지면서 정말 너무 자기가 신났는데 맛집 막 맛집 와, 네, 로컬. 근데 이 사람이 신이 나니까 내가 뭐라고 못하는데 나를 배려하고 신혼여행이니까 뭘 먹을까 이런 게 아니다. 그 맛집 리스트를 도장 깨듯이 함께할 파트너가 있다는 게 너무 자기는 신난 거야. 뭐 막 양고기 냄새 진짜 찐으로 나는 거 있죠. 그런 거 먹으면서 또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러니까 아, 네, 참 정말로 좋아하는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어, 그러네. 네. 그치? 너무 신나하는데. 너무 신나니까 뭐라고 못하겠고 또 먹자마자 또 가는 거야. 또 막 근처에 있는 거 다 깨고 가야 되는데 난 와인은 언제 한잔하지? 여기는 터키가 이슬람인데 와인 먹을 때가 아니다 막 이래요. 어, 술은 관광객들한테는 파는 거지 우리는 관광객 모두가 아니래. 그래서 현지의 맛집을 다녀야 되는데 표정이 진짜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근데 그 표정을 항상 나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게 맛있구나. 근데 이제는 좀 무슨 기념일이다 뭐다 이러면은 네가 뭐 좀 어? 네 가고 싶은데 예약해봐 이제 막 이러고 그리고 가도 예, 이제는 좀 1년에 한두 번 그런데도 가고. 아니 근데 터키는 또 가고 싶더라고. 좋아요. 거기는 약간 정서가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터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그때 신혼여행 때 가이드했던 분이 이제 터키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또 남편이 친해져가지고 지금 한국 와서 살아요. 빽다방이에요. 빽다방이에요. 진짜? 네. 너무 웃긴다. 네,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터키에서 같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신혼여행 가도 친해져가지고 친해져가지고 계속 터키 음식에 관해서 연락하고 지내다가 한국 지금 와서 빽다방에 너무 웃긴다. 여기 나오실 때 남편분이 많이 배우라고 네, 아니 그 남편이 정말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그 남편이 애들 라이드 학원 막 다 하면서 자기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라고. 근데 그거 촬영만 끝나면 남편이랑 또 한 2시간을 그날 있었던 얘기를 막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사연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갖고 나 감동을 하고 돌아가신다 막 같이 진짜 엄청 배워요. 전 너무 순해져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남편이랑 사이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남편은 약간 이제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예뻐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엄마가 뭐라고 불러요? 막 애칭 있잖아요. 그만 이쁘니 귀염둥이 만두 막 많아. 그러면은 아빠는 나 그렇게 안 부르는데? 아빠 어떻게 부른대? 이놈 씨끼요. 그게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에요. 저 이놈 씨끼예요. 왜 오빠한테 이봐 이거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도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그 좋은 말인지 알고서 그러면 안 돼. 어 그런가? 그래서 박사님 방송 같이 보면서 많이 바뀐 게 많아. 근데 정말 많은 엄마들, 아빠들이 박선님 방송 보고 어 이거 안 좋은 거구나 느꼈을 거예요. 제가 몰랐던 거 많이 그렇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귀한 자식일수록 옛날 분들을 좀 함부로 불렀어. 그래야지 오래 산다고. 애들을 꼭 나쁘게 대해서가 아니라 아 이놈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약간 그런 면도 좀 있어. 애들이 가끔 버르장머리 없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셋이 막 싸우거나 할 때는 한 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막 너 이러면은 뭐 발바닥 맞는다 막 이래요. 그런 거는 어떤 그것도 해서 얻는 거보다 해서 잃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물론 이제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을 하면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주는 건 혼내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 혼내는 건 혼만 내는 거거든. 가르쳐주는 거는 가르쳐주는 거.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래서 때리는 거보다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거든. 아빠가 여기서 되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굳이 그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 안 된다고 말해주면 돼.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이 정도로 충분하거든.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게 우리 남편이 막 말 안 들어 그러면 엄마 예빨 짐 싸 청아도 먹는다고 기차 그리고 막 이렇게 가짜로 빈 전화기 막 그 선생님 제가 용이 내일 보낼 테니까 한 달 동안 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짐싸 완전히 시트콤이네. 그리고 내가 뭐 공연 끝나고 오면 가끔 애기 이렇게 가방 쓰는 아빠 있어 뭐야 이거 또 가 애 또 보내 오늘은 진짜 간대요. 뭐 보낼 거면 정말 보내던가 왜 꼭 거짓말을 해갖고
그 청합동 문제는 네. 선생님 말고 따로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유진이가. 그러니까 청합동을 보내는 거는 계획하에 보내야지. 여름 방학 때 우리 가서 아, 캠프처럼. 그렇지 청합동 경험을 하면서 예의범절도 배우고 그래보자 이렇게 가는 거와 잘못해서 갑자기 지금 집사. 너 집사 그거는 약간. 유기 불안이 생겨. 버려지는 거에 대한 자기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의외로. 편지를 써요. 구구절절. 다시는 안 그럴 저를 일주일만 지켜봐 주시면 그때도 제가 이런다면 그땐 청학동에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너무 웃겨서 화장실에 붙여놨어. 남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라고. 보면 그게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뭐 부모가 애한테 뭐 언제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가끔 막 야 이러기도 해. 그러면 소리 질렀어. 나쁜 부모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소리도 네. 막 다 지르고 다 똑같죠 뭐.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생활 속에 적용을 100% 못 하고 살거든. 근데 다만 이제 알면 또 조금 후회도 하고 다음에 좀 바꿔 나가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생각해보고 배워보고 그러자 뭐 이런 얘기지. 맞아요. 그 애가 좀 아팠거든요 태어날 때. 얘가 되게 느려요. 이제 애가 늦기나 봐요. 동생들이 다 너무 잘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어떻게 좀 달래야 되나. 자꾸 결과나 성취를 어떨 때는 너무 따라가는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배우면 꼭 잘해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는 운동신경이 잘 발달된 거고 또 오빠는 조심성이 있는 건데 그냥 또 오빠는 초급자가 재밌대. 이런 정도로 하면 되는 거지.